즐겁고 알찬 방학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맛에 행복한데요. 지난 1학기 상지의 활동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달의 상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식품영양학과입니다. 2022년 강원도 중등교원 영양교사 임용시험에 졸업생 4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선배한테 질 수 없죠. 후배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가 개최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로 4년 연속 수상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지난 6월 6일은 제67회 현충일이었습니다. 군사학과는 현충일을 기념하여 특별 초청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해군 참모총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한 황기철 예비역 해군대장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장차 국가안보를 책임질 군사학과의 학생들은 이날 강연을 통해 군인정신과 보훈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상지학우 분들의 수상 소식입니다.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학생들이 2022 대한민국 국제 식음료 경연대회의 라이브 칵테일 경연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소식인데요. 수상한 학생들은 상쓰리라는 동아리 소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상들을 싹쓸어 오기를 기대합니다. 융합관광기획학과 학생들이 학술대회 공모전에서 입선했다고 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관광상품과 공익을 위한 치유형 관광상품을 제안했고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두 개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상지학우 분들이 각자의 무대에서 큰 활약을 펼쳤네요. 반도체 에너지 공학과 학생들이 2022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학예학술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수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일반 공모전이 아닌 학술대회에서 수상했기에 더욱 값진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에너지 공학과 학생들이 국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마지막 수상 소식입니다. 소프트볼부가 대학 최강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상지의 소프트볼부 명성은 익히 들어 다들 아실 텐데요. 이번에도 정상의 공을 쏘아올려 그 명성을 입증했습니다. 제22회 평화통일배 전국대회와 2022 협회장배 전국대회에서 연달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부턴 각 학과의 외부 협력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4학년 학생들이 대한적십자사와 유튜브 활성화를 위한 산학 협력 과제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주제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고 우수한 제안들은 올해 하반기 대한적십자사 유튜브 콘텐츠 기획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화 애니메이션학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왓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협약을 통해 웹툰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위한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현장 실습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함께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화콘텐츠학과가 원주시 역사박물관과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포럼을 통해 역사박물관을 보다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디어 영상 광고, 만화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세 학과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문화 산업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 그 성장의 중심에 상지의 깃발이 꽂혀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학과는 글로벌 항공 서비스 학과입니다. 티웨이 항공과 업무 협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공 서비스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협약을 통해 항공 직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항공사 취업 연계 방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학교에 있었던 각종 행사들의 소식입니다. 강원 진학 박람회가 상지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고등학생들이 방문해 주었는데요. 55개 대학이 참여하여 입시 상담을 진행했으며 우리 대학은 18개 학과가 전공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상지대의 고등학생들이 방문하는 날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원주에 위치한 원주고등학교와 치악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각각 190여 명, 270여 명이 방문하여 미래 대학 생활에 대한 꿈을 키우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행사를 즐기고 간 원주고 치아코 학생들과 협소한 공간인데도 멋진 공연을 보여준 태권도 시범단, 행사를 준비하신 교수님들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지가 우산동 상인회와 우산동 상권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우산동 일대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했고 상지대와 상인회가 공동으로 발행한 상품권으로 플리마켓과 행사를 즐기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처럼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과 협력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학기 동안 있었던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빠진 소식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홈페이지 상지 뉴스에서 못다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서 학교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방학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멋진 소식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학기 때 만나요. 안녕.